이제는 농촌도 융복합 시대. 잘 키운 농산물로 제품을 만들고 소비, 체험, 서비스까지 창조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충남 농촌 융복합 산업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충남의 한 목장. 이곳은 지난 20년간 젖소를 키워왔는데요. 직접 우유를 생산하고 우유 및 육아 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 목장에선 또 체험장을 마련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농촌 융복합 산업이란 이처럼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해 여기서 나온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농촌과 농업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 공정이 다 어려워요, 사실. 생산 단계부터 판로까지 지원을 받았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혜택을 본 거죠. 충남도는 농업인, 가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체 창업부터 육성,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도는 농촌 융복합 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우수 제품 발굴 및 안테나숍 설치 운영, 유통 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 핵심 경영체는 전년 대비 24개 늘어난 151개소, 평균 매출액은 634억 원 늘어난 1984억 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경영체 누적 총 매출이 2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25%의 매출 신장이 되고 있으며 단골 고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심감이 있고요. 또한 품질이 우수하다 보니까 맛도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증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등의 과정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제품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도는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예비 사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 인증을 연중 신청, 접수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모바일 서비스로도 충남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대학을 운영하여 농업 경영체들의 사업가적 마인드를 높여나가고 경영 컨설팅 물론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 농업 경영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와 농업 인구 감소, 그리고 기후변화와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까지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과 교육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